잘 있었나 할멈. 한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더만. 바빴어, 덕분에. 내가 보낸 문자 봤지? 응. 야, 오노이? 근데 왜 씹었어? 네 눈엔 내가 죄인들 사연팔이나 들어줄 정도로 한가해 보이냐? 위에서 잡아오라면 넌 그냥 잡아오면 될 일.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해야 되는데? 미쳤냐? 결혼식장 뷔페에 쥐약 들었디? 병역의 의무가 600년 넘게 계속되는데 내가 안 미치고 배겨? 병역의 의무? 야, 산신자리 내팽개치고 이리 살라고 누가 등 떠밀었냐? 그 계집아의 환생을 조건으로 몸빵을 택한 거는 너야! 전직 백두대간 산신 이연은 아홉의 환생을 조건으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단죄하여 그 은혜를 갚을지어다. 여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갚는다며? 에이씨. Right now. 제대할래? 할멈은 지옥 갈 거야. 얼마? 내가 정한 수 떠놓고 빌 거야. 뭐만 놓기. 글루코삼이 작작 퍼먹어. 심보를 걷겠어야 관절도 고하지. 오, 연연이야. 안녕하셨어요. 뭐야? 어제 버스 사고로 입원한 여고생을 하나 찾고 있는데. 같이 오신 건가요? 네? 방송국 PD가 나를 왜요? 이 목소리... 설마... 왜일까요? 길거리 캐스팅 뭐 그런 건가? 근데 어쩌지? 나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 하는데. 가진 재능이라곤 얼굴이 답니다. 캐스팅은 맞는데 장르는 그쪽이 아니에요. 그럼? 여우 고개. 뭐 공포물인가? 일종의 도시괴담이에요. 예를 들면 1002번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하나가 사라졌다. 마치 증발한 것처럼. 듣자하니 웰메이드는 못 되겠네. 게다가 나는 취향이 로코 쪽이라. 우연인지 인연인지 제가 그쪽을 세 번이나 뵙습니다. 처음엔 신부가 갑자기 사라진 결혼식장이었고, 두 번째는 1002번 버스, 세 번째는 사고 피해자를 찾아온 이 병원이요. 인연이라고 해주죠. 근데 유감스럽게도 만화인 있어요. 게다가 보기와 다르게 순정파고. 당신이 죽였어요? 아니, 죽이러 왔나? 이름이 뭐예요? 글쎄, 뭐 재수껏 알아내 보든가. 저기요! 제 명함이라도 받아주세요. 그 속에 있어요. 아니 뭐 소개팅도 아니고. 애프터 신청은 거절이요. 20여 년 전 목숨을 구해준 꼬맹이가 이현님 앞에 딱! 그 PD님은 기억도 못할 텐데 말이에요. 마음에 안 들어. 아, 많이 닮긴 했죠. 저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. 너 그 방송국 자문하는 거 그만둬라. 안 됩니다. 그건 제 생계와 직결된 문제예요. 그까지 36%. 유일하게 즐겨보시는 프로잖아요. 도시괴담을 찾아서. 어, 저번에 시청자 게시판에 글도 쓰셨잖아요. 저승사자 의상고증 잘못됐다고. 뭐, 저승사자는 또 내가 잘... 아, 운전이나 똑바로 해. 아저씨 외계인이에요? 아니. 그럼 뭐예요? 구미호. 그럼 100살 넘었어요? 1000살도 넘었지. 근데 여기서 뭐예요? 그냥. 누구 기다려? 누구요? 첫사랑. 왜요? 여우는 한 번 맺은 짝은 절대로 저버리지 않거든. 죽을 때까지. 우리 엄마도 매일매일 택배 아저씨 기다리는데 두 번장 와요. 난 안 와. 백밤을 자도 천밤을 자도. 괜찮아요? 안 괜찮아? 그럼 내가 친하게 지내줄까요? 아니?
왜요? 코. 코 올리는 남자. 별로야. 나랑 친구 먹기에 인간 수명 너무 짧고. 인생 짧다는 소리야. 그러니까 사느라 애는 쓰되 견디기 힘든 거 굳이 견디려고 하지만 견디기 힘든 사람, 사랑 기타 등등. 오케이? 오케이. 아이스크림은 제발 아침 먹고 드세요. 시집 가는 날이니까. 데카?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그 눈을 가져갈 거야. 그냥 쭉 질척대려고요.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. 네가 속한 세상으로 돌아가. 난 절박해. 이거 혹시 귀밑이야? 여기 진짜 그게 잠들어 있다고? 찾지 마라.